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냐?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부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대신해주지 않는 게 노후준비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의 은퇴.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죠.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는 젊었었는데. 오래 사는 세상. 노후 대책은 모두의 고민입니다. 더구나 은퇴는 도둑처럼 남몰래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미리 준비할수록 더 살피게 되고 실수도 없겠죠. 자, 은퇴 준비의 지혜,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은퇴 준비, 당장 이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어떤 점들을 좀 챙겨봐야 될지 오늘 한번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그리고 한국 머니트레이닝 대표 김경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평균 이제 정년이 60세라고 보면 은퇴하고 30년은 최소한 이게 버텨야 되는 건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알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5, 60대의 43%가 현재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을 합니다. 이게 직접 생활비를 314만 원으로 잡은 통계인데요. 쉽게 말해서 절반 이상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면 뇌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뇌 구조가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면 어떤 실험이 있냐면 현재의 나를 생각해보라고 뇌파를 찍어보고 10년 뒤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고 그러고 뇌파를 찍어보면 뇌의 다른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뇌파는 어디랑 닮아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뇌파랑 닮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내가 지금 저축해서 10년이나 20년 뒤에 찾아 쓴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축해서 다른 사람이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하긴 적합하지가 않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추적하면 자산의 축적 규모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세 배가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축을 많이 하게끔 돼 있고 그게 노후 준비가 잘 되는 구조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 탓도 있지만 이 뇌가 뇌 탓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가 준비 중요하냐 그러면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거에다가 맡겨놓으면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강제적인 장치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국가가 강제하는 가장 큰 강제적인 장치가 국민연금 같은 거고요. 기업이 강제하는 가장 큰 장치가 퇴직연금 같은 장치고 개인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장치인데 그걸 다 자율로 맡겨놨을 때 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왜 다들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삽니다. 여기서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닥치는 순서대로 지출을 해요. 아, 급한 것부터 하니까. 급한 것. 그러면 내가 닥치는 거는 결혼, 뭐 내 집 장만 이런 거 순서대로 지출하고 나면 노후가 제일 마지막에 닥치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준비할 겨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50대 중반쯤 돼서 이제 딱 닥치면 이거 어떡하지? 이때까지는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해왔는데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놓고 가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사람들한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장치들 같은 것,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노후 준비를 잘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불신이 또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당장 급한 거를 하니
그래서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부터 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대표님도 여기저기서 목 놓아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준비들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게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과 현재의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5년, 10년 후에 나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나와 같이 나눠서 사용하라고 준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내 돈, 내 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이걸 내 돈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의식 자체가 아까 그 우리 뇌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와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은 공금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관리만 현재의 내가 맡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면은 적절한 어떻게 보면 배분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아무래도 우리 뇌구조 자체가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그렇게 구조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성을 갖는 어떤 시스템을 스스로가 좀 잘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를 그분들도 뭐 당장 뭐 20년, 30년 후에 노후 준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저축과 노후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도 여기저기 다 뜯김어 없는데 미래하고도 나누라니 참 암담하긴 하지만 이게 뭐 현실이니까요. 근데 네. 노후를 망치는 착각 이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죠. 80 이후에는 인생이 없을 거란 착각. 나는 호상일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프고 이렇게 잘 늙어서 갈 수 있다. 또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 이게 섬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은퇴 준비를 안 하나 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시대가 빠르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가는 현상.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한 5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면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 오바다. 뭐 그렇게까지. 근데 지금 한 5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정말 100세 시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세신데 아주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이게 아마 분명히 100세 시대가 이제 올 거고 아니 이미 왔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정년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의식은 우리 선배님들이나 옛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보통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되면 은퇴하니까 나도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도 60대 되면 일 그만둬야 되는데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100세 시대라 그러면 사회적 정년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100세 시대의 진정한 사회적 정년이 된다. 그럼 지금 나이가 40인 분이면요 0.7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한창 일을 해야 될 때고 50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30대 중반을 막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뭐 호상일 것이다 라든지 나는 뭐 특별히 노후에 안 아플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이고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세상이 지금 변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쫓아가는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지체 말씀이 옛날에 장수만세란 프로가 있었어요. 70년대. 그때 70대 노인들이 온 가족이 나와서 행복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주고 80 이후에 잘 사는 건데 안 그런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평균 수명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6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질문 던져보면 대부분 80대 중후반 정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평균은 평균일 뿐이거든요. 평균 수명은 83.6세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죽는 나이, 채빈 사망 연령을 조사를 해보면 88세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또 거기 통계에는 영아 사망이나 어려서 간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88세 이후에 그때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속 평균보다 있죠. 조금만 더 건강해버리면 그냥 바로 90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리스크가 어디 있냐 그러면 평균에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균은 리스크가 아니고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게 리스크인데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평균까지 사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평균보다 더 살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처럼 소비하고 살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네. 위험 관리다. 위험 관리죠.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거나 생각보다 뭐 아프거나 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 나는 더 이상은 안 살 거야. 82에 살면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서 조금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말은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패러사이트 싱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 예.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잖아요. 자녀를 성년이 돼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캥거루라고 그 친구들이 뭐 부모한테 뭔가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거, 그리고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하시면 내 나이가 100살까지 살면 자녀랑 70년 가까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시기에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 시켜줄 거냐, 자녀가 독립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을 충분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되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자녀 손을 꼭 잡고 70까지 가버리면 자녀는 그 나이 때까지 되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고요. 실제 현실을 보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34%가 혼자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34%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 부부 둘이 살아요. 그럼 68%가 혼자 또는 부부 두 사람이 살면 자녀랑 같이 사는 가정 자체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혼자 또는 배우자랑 둘이 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지난해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여성이고 70대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 2037년에는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2047년에는 40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은 부부 등이 같이 사는 경우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느꼈고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는 응답은 채 절반이 안 됐습니다. 여기다 홀로 사는 노인 3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절반에 가까운 43.2%는 1년 소득이 1,400만 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OECD 나라 중 최악으로 일본의 2배, 프랑스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오래 사는 게 위험이라는 다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차피 현실이니까, 자, 노후 대비, 그중에 오늘은 은퇴 준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죠. 노인의 경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후 대비하라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좌절감부터 느껴요. 아니, 난 어떡하냐, 이거 답이 없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좀 전에 제가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화지체 현상이 바로 어떤 특정한 금액이 있어야 은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경제성장률이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10%가 훌쩍 넘었고, 90년대만 해도 한 평균 8%,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6%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직전 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 2.4% 정도 평균. 그것도 이제 2021년도에 4.1%를 빼고 나면은 2%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실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에는 뭐 주식을 잘 사놨다든지 뭐 땅을 잘 샀든지 아파트를 잘 사서 그 자산이 뭔가 크게 성장하면서 내 네. 노후 준비가 되던 것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고, 그 목격을 하는 와중에 이제 아, 나도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 뭐 땅을 잘 사놓든지 아파트를 잘 사놔서 뭔가 하나 이게 터져서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이 나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산으로만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뭐 20억 있으면 될까? 뭐 30억 있으면 될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상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이제 평균 소득이 좀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가야 될 시기가 이제 30년 이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달에 내가 그러면 노후 생활비로 얼마를 쓸 것이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억이다 이런 거보다는 본인의 지금 현재 생활비에서 뭘 빼야 되냐면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매달 들어가는 그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빼고 남은 그 생활비를 우리가 순생활비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그 순생활비에 두 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월 생활비를 쓰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안에 뭐 자녀 교육비라든가 대출 이자가 뭐 예를 들면 한 8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80을 뺀 220만 원이 순생활비가 되는 거고 이분이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 220만 원에 곱하기 2배, 그러니까 한 4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440만 원 정도는 매달 통장에 들어와야만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억을 모아야지, 30억을 모아야지라는 건 너무 뜬구름 잡는 목표고 과연 내가 매달 440만 원을 어디서 만들어서 계속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흔히 얘기한 우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제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느냐. 김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TV 보시는 분들 화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건 솔직히 말해서 준비 안 되면 난 어쩌라는 얘기냐. 지금 뭐 400모 나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살만한 노후 말고 견디는 노후도 있을 테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목표치를 두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더 이상의 뭐 소득을 창출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많으신데 그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가 네. 있냐 그러면 일단 퇴직금. 네. 물론 중간정산 하셨으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 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출이 많이 끼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퇴직금하고 집, 그다음에 국민연금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산 위에 다른 자산이 좀 더 있으신 분은 준비를 잘 해두신 분이시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대 후반, 60대 퇴직을 맞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자산 다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한두 가지 빠진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유복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정도 자산을 가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부부가 두 사람이 있으면 연금으로 맞벌이 할 수 있느냐를 그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맞벌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나라 30, 40대 가구의 대부분 절반 정도가 맞벌이 한다 그러잖아요. 노후에는 연금으로 맞벌이를 하는 연금 게 되게 맞벌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혼자서 100만 원 받더라도 둘이 받으면 200 정도가 되면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연금으로 맞벌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공적연금 가지고는 그래도 모자란다, 턱없이.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집의 규모가 크거나 자녀가 독립하고 났는데 빈집에 계속 그 빈방을 두고 살 필요가 있냐. 아니면 이미 퇴직을 하고 도심 주변에 살 필요가 별로 없는데 도심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도 곰곰이 따져서 가지고 주택 규모를 다운사이징하든지 위치를 조정하든지 해서 여유 자금의 규모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고민이고요. 근데 다운사이징하고 나서 주거지를 옮겼다고 하면 이제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냐, 현금 흐름을.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같은 거죠. 그런 걸 동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받은 것들을 연금화시켜서 적어도 뭐 퇴직하고 공적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점검들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점검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더 이상 벌 수 없다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것들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결정의 시간들
사회복지를 가져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순서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 들으시면 이렇게 기분이 되게 안 좋고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상 내 준비는 내가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의사결정에 내가 지금 거를 다 주지하면서 그대로 잘 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게 뭐 국민연금 좀 있고 그 둘이 네. 받는다고 치고 더하여 이제 그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있으면 매우 유복한 건데 이렇게 해도 부족하니 결국은 삶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과정으로 다가올 건데 그렇다면 보다 능동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여서 자기 의사결정을 할 때 뭘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삶의 구조조정을 하고 집도 어디로 옮길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분히 같이 벌고 이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문제는요. 구조조정하고 싶은데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60에 은퇴하고 아흔 부모를 모시는데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같이 살면 심지어 도와주기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구조조정은커녕 뭐 대가족을 부양하는 셈인데 어쩌란 말일까요? 진짜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은퇴의 개념을 일 안 하는 은퇴가 아닌 일 안 하는 은퇴가 아닌 일을 하는 은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 뭐 반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0년 전엔 185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273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역대 2월 기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며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통계청 조사에서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때문에, 3명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60세 이상 고용률도 42.8%로 역대 2월 중 가장 높았는데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살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하는 청년은 점점 줄고 일하는 노인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야 내가 진짜 30, 40년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또 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일하란 말이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실 자기가 너무 즐겁게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나랑 잘 안 맞거나 힘든데도 생계형 경제 활동이니까 하셨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완전한 리타이어먼트가 아니라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의 은퇴. 그러니까 세미 리타이어먼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소득은 정말 적게 나오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어디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면 봉사활동. 내가 옛날에 참 이런 거 좀 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못했다. 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고용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내일 배움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대형 면허를 딴다 뭐 그 다음에 중장비 면허를 딴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미용을 배운다 물론 미래의 나의 어떤 그 경제적인 소득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 나 옛날에 이런 거 참 배워보고 싶었는데. 나 옛날에 이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배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고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이라고 하는 걸 빼고 고민을 하니까
자꾸 이 은퇴 문제가 아, 이 형편 좋은 사람들은 준비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형편 안 되면 어떡하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부터를 사실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아까 돈만 놓고 일을 생각하면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이라는 것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다른 개념의 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소득도 보면 이런 말이죠. 연금 겸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연금하고 일을 겸하셔서 자기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생산적이면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삶의 균형도 있고 그렇죠. 그게 좋다고 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연금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연금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내고 일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태고 해서 연금 겸업의 삶을 이제 은퇴 초반부에 좀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소득 구조나 삶의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든 돈을 여기저기 조각조각해서 사는 준비를 이제 그렇죠. 은퇴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또 보증 잘못 쓸 수도 있고 자식이 속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진짜 위험 관리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이라도 건지기 위한 뭐 지혜가 있나요? 최악을 피하는 거는 이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당장에 이제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좀 보호해 놓을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국민연금은 압류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받아도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게 국민연금을 받은 통장인지 일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걸 좀 피해야 돼. 그럼 뭐 소송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뭐 밝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느니 국민연금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 민사집행법상에서 그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월 185만 원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해요.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그거보다 이하의 금액들을 수령하고 있으면 안심통장으로 수령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퇴직금을 받아서 일반 금융계좌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을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 집어넣으면 그 계좌에서 퇴직금 원금 부분 압류가 또 못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럼 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전용 계좌가 있어요. 연금 수령 계좌를 전용 계좌로 지정을 해놓으면 연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노후 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 생활비는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거기 압류가 들어오면 내 삶은 완전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계좌들로 내가 캐시플로 파이프라인들을 구축을 해놓게 되면 적어도 거기는 손을 못 대니까 내 기본적인 삶은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곰곰해 보고 내가 소득의 흐름상 어디에다가 해놓는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자식,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 보증서 줘야 돼, 연대 보증서 해야 되면 그거부터 해놔야 되네요. 아, 자식 연대 보증 안 쓰는 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연대 보증 말고도 노인이 되면은 당장 아픈 일이 많아지니까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데요. 평생 쓸 의료비의 대부분은 사실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쓴다고도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의료보험 우리나라 뭐 국민 건강보험이 잘 돼 있지만 네. 당연히 은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비라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의료보험료를 낼 때 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이랑 효용이 있는 시점의 갭이 되게 커요. 돈이 나갈 때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나중에 받을 때가 되면 그 돈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할 때는 되게 아까운 개념들이 들어서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면 다 이거 왜 하냐 싶은 생각들 맨날 게임으로 보면 맨날 진다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 순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시퀀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번을 내기를 해서 999번을 이기는 게임이 있다. 뭐 승률이 99.9%면 사람들이 이 게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길 때는 1달러를 받고요. 한번 지면 그때 만 달러를 내야 되면 약간 뭐 러시안 룰렛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1달러씩 보험료 안 내도 되니까 맨날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딱 졌는데 그때 만 달러가 지출이 돼버리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 달러가 지출되는 내가 지는 시기가 언제일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스럽죠. 근데 반대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매달 보험료가 나니까 맨날 지는 것 같아요. 맨날 지는 것 같은데 언제 이길지 몰라요. 근데 계속 지고 있으니까 불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만 달러가 확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만 달러가 나와서 그걸 메꿔주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게임을 해서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기대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잃었을 때 작게 잃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이거를 잃으면 내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내 돈 마구 뜯어가는 도둑이 아님을 전제하고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은퇴를 앞둔 50대는 그럼 보험을 어떻게 해야지 이 가족에게 폐를 안 끼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비가 지출되는 건 끝무렵인데 내가 자산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자산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주체는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쪽까지도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언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돈을 맨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 리스크를 해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험을 쳐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쳐다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미 자산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거냐. 내 처지랑 맞는 위험 관리의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 사람들도 이상한 건 뭐냐면 화재 보험은 가입 안 하면서 스마트폰 액정 깨지는 보험은 가입해요. 액정 깨진다고 내 삶에 큰 타격을 안 입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하는데 머릿속에 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룰이 다 다르죠. 빈도예요. 빈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질 확률은 자기가 생각해도 높거든요. 보험을 어떻게 보면은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확률이 높은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거에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해를 하면 확률보다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 나한테 경제적 충격을 많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는 보험을 사실 한번 정리를 좀 할 때가 됐죠.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 30대 때는 자기가 자산은 없고 자녀는 어리고 그다음에 내가 책임져야 될 미래의 부담 금액인 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종신보험 같은 걸 많이 가입을 합니다. 사망보장 위주의. 근데 나이가 40대 넘고 50대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녀도 성장하고 내가 미래에 혹시 빠른 유고 상황이 생겼을 때 자녀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치매나 간병이나 중증 장애나 뭐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 3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망 위주의 어떤 그런 어떤 보험을 들었다면 50대 넘어가서는 우리가 뭐 치매나 간병 보험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실손 보험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실손 보험이 사실 이게 말 그대로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내는 돈은 언젠간 의료비로 지출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안에서는 좀 그런 구조 조정을 50대 때는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지만은 제일 좋은 건강보험, 특히 노후대 은퇴 준비용 건강보험은 저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준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은 완전히 일로부터 벗어나는 은퇴라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그런 것도 다 건강이 뒷받침돼야만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노후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준비해야만
완전한 노후 준비가 된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거는 뭐 두 번, 세 번 다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쟁일 그 일하는 게 노후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이게 또 우리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보자. 이런 인생 2막설계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나서신 이두희 베테랑 소사이어티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명예교수이면서 베테랑 소사이어티 대표 이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이 뭐 고립과 단절을 벗어나야 좋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또 지금도 노인정 복지센터 다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답을 찾자는 말씀이죠. 예, 시니어들이 지금 뭐 어떤 자기가 어느 회사의 근무자이거나 뭐 또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킹이란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 또는 나의 자아 실현, 예를 들면 나는 뭐 시인이 되고 싶었다든지 미술가가 되고 싶었다든지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자존감도 생기면서 인생의 행복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면 비슷한 류의 친구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네트워킹, 외롭지 않기 위한 억지로 사람 만나기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어떤 일이나 취미나 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과 많은 사회적 교감을 느끼면서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일을 하면 사회관계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다 좋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좋아하는 일이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해야 그거지 죽지 못해 나가 일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쉽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사실 친구 만들기 위해서 친구 억지로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키호테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키호테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상 돈키호테는 자기 고유의 자기 나름의 인생과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들은 뭐 은퇴가 다가왔거나 또 은퇴를 했거나 이랬을 때 그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우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비전이 뭔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싶었던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매우 즐거워지면서 아까 취미를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친구가 또 젊은 친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비전을 찾으시고 그것을 추구를 하시다 보면은 친구는 저절로 생긴다. 그리고 젊은 친구도 기다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보람도 있는 일, 그런 답을 찾으려면 지금 은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권장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일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에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시니어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전문성을 계속 살리면서 다른 기업에 자문을 한다든지 또는
뭐 비정기적인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격증을 획득해서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다양한 일들이 차전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신분이 달라지니까 뭐 되든 게 안 되고 하는 게 많아서 뭐 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은퇴 전에 빨리 챙기라고 하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특히 공무원 분들, 공직에 있던 분들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분이 진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연금이나 자산에서 소득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신분 자체가 직업인으로서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은퇴자 뭐 말이 좋아서 은퇴자지 그냥 본인이 생각하면 난 무직이 돼버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문제라든지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특혜들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카드 한도 채워놓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죠. 예. 마이너스 통장 열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더 사실 우리가 뭐 카드라든지 이런 한도를 우리가 뭐 늘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또 혜택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좀 종합점검해서 구조 개편을 하라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예. 대출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생기거나 어떤 생겼을 때 과연 어떤 것부터 먼저 변제하는 게 맞을 거냐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좀 짜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금리가 높고 원금이 보장 안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는 것부터 먼저 대출을 갚는 이런 대출 정리도 은퇴하고 나서 반드시 좀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뭐 매일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은퇴 준비에 관련해서 이것은 온 국민에게 꼭 해주시겠다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일단 장수가 축복이 된 시대도 있고 장수가 리스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크게 네 가지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전장수할 가능성은 없냐. 네. 두 번째는 유병장수할 가능성은 없냐. 그다음에 일 없이 오래 사는 무업장수.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 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독거장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살 때 이 네 가지 리스크에 나는 어떻게 대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정확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뭐 생각해 보는 거죠. 무전장수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이 적어도 일치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병장수 하지 않으려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준비는 해둬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살지 않으려면 일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일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면 나머지 사람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혼자 살 때 또는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는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드립니다. 쭉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하면서 또 많이 또 배우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뭐 청년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퇴를 하고 일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난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보기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은퇴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하고 노력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렇게 어떤 정말 열정을 갖고 도전한다면 그분은 나이가 아무리 60, 70이 돼도 저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이 물론 오늘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은퇴는 말 그대로 정말 행복의 이벤트고 아름다운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듣고 보니 정말 100세 시대에 노후 대책, 은퇴 준비 이게 모두의 고민인데요. 결국은 장수가 위험이 아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으려면은 미래의 나를 위한 행복 선물, 은퇴 준비를 미리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 그리고 한국 머니 트레이닝 김경필 대표님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